K-O는 사실 제가 이 GTEC K-O 매크로를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제 관심이 루아텍에 가 있었고, 루아텍을 가지고서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는 것만 해도 벅찼거든요. 그래서 GTEC을 뭐 확장해가지고, GTEC 자체가 또 한국어를 잘 찍어주니까, 라인 브레이킹까지 아까 보셨듯이 잘 해주고, 해서 GTEC KO를 제가 뭐 굳이 만들 필요 없고 다른 분들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하는 일 없이 노는 대학 교수가 특히 이제 법대 로스쿨 일이 좀 끝나고 나서 약간 시간이 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GTEC 위에서 한국어를 접하는 매크로 GTEC KO를 작성하는 걸 이제 조금 테스트했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드바이스들을 이제 가능하면 많이 받아들여서 오늘날 이제 그래도 아까 조진환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무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는 재택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어 조판 매크로인 GTEC KO가 탄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그 가을 한국 테크학회 워크숍에서 GTEC KO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예제도까지 화면에 이제 보여드렸고 해서, 오늘은 그런 쪽은 좀 되도록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은 좀 간략히만 하고,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사이 한 두어 달, 두세 달 지났지 않습니까? 두세 달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바꾼 게 있습니다. 그 인터페이스 바뀐 점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GTEC KO가 구현해낸 뭐 약간의 확장 기능들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GTEC 기반으로 한국어 조판 매크로인 GTEC KO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텍에서는 뭐 유즈 패키지 GTEC KO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클레인텍에서는 역시 인풋 GTEC KO 이렇게, 클레인텍도 지원을 합니다만 쓰신 분 없죠. 그 다음에 패키지 옵션은 딱두 가지만 제공을 합니다. 한글, 한자 그 이외엔 없습니다. 한글은 제1장, 제2장 이런 식의 한글 이름 제목에 쓸수 있다는 거, 한자는 저 한글 이름 대신에 한자가 저렇게 들어간다는 점, 이두 가지 패키지 옵션밖에는 없으니까, 뭐 보통 때는 그냥 옵션 없이 유스 패키지 GTEC KO 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글꼴은 이제 영문 글꼴은 set main font, transfont, monofont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는 방식은 좀 전에 보셨던 폰트 스펙, 그리고 요 다음 그 톡에서 이조쌤께서 말씀해 주실 이 폰트 스펙 패키지가 그 요구하는 그 방법대로 글 지정하시면 됩니다. 옵션이 있으면 옵션을 주고, 글꼴 이름을 주고, 이렇게 영문 글꼴 이렇게 지정하시고, 이것은 GTEC KO가 제공하는 매크로가 아닙니다. 폰트 스펙이라고 하는 서양 사람 누구였죠 아까? 그분이 만든 그 명령이고, 손안 댔습니다.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 요 부분이 이제 그 GTEC KO가 제공하는 한국어 폰트를 지정하는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set main 한글 폰트, 산세리프 본문체를 부르는, 그리고 산스 한글 폰트는 이제 그 고딕체 계열이고, 모노는 타자체 소스 코드 같은 거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한자도 이렇게 따로 할 수가 있죠. 메인 한자, 산스 한자, 모노 한자. 그리고 이 뒤에 옵션과 글꼴은 기본적으로 폰트 스펙 패키지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쓰든 그 방식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워크숍 때 얘기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뒤에 바뀐, 워크숍 이후 두어 달 전보다 바뀐 새로운 명령이 하나, 몇 가지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et 메인 한글 폰트 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이 프리엠블, 그러니까 비긴 도큐먼트라고 하는 이 명령이 시작되기 이전에 전 부에서 지정을 하시는 게 좋고, 본문에서 이런 거 남발하면 모양이 안 좋잖아. 되긴 됩니다. 나는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런 거 쓰지 마요. 전처리부에서만 쓰십시오. 대신 본문에서 요 부분부터 저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궁서체라고 하는 요 세 글자만 다른 한글 폰트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정한 셋 메인 한글 폰트 지정한 것 이외에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명령이 이제 한글 폰트 스펙. 이 폰트 스펙 패키지가 제공하는 명령 중에 폰트 스펙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임시 글꼴을 폰트 스펙 패키지의 가장 기반이 되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임시 글꼴이라고 하지만은 그 명령을 흉내 내서 한글에 맞게 고친 매크로가 한글 폰트 스펙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써서 글꼴을 지정하면 여기 예제 나오죠. 한글 폰트 스펙 스케일 1.1 이거 폰트스펙이 제공하는 옵션, 글꼴 옵션이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궁서, 은글꼴 중에 궁서체를 글꼴 이름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본문, 궁서체로 찍을 글자를 입력을 하면 궁서체, 그리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죠. 여기서 요 궁서체만, 여기까지만 은궁서로 찍어달라. 그렇게 했더니 여기는 이제 일반 메인 한글 폰트가 쭉 나오다가 여기다 요 명령을 준 거예요. 줬더니 궁서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은궁서로 십자가 됐고 스케일 1.1을 했기 때문에 그냥 궁서체 찍으면 은궁서 찍으면 글자가 좀 다른 옆에 이 글꼴들에 비해서 작게 보이거든요. 약간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일부를 바꿔줄 수 있는 애독 한글 폰트는 한글 폰트 스펙과 전혀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거 쓰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한자도 마찬가지로 한자 폰트 스펙, 애독 한자 폰트 이 둘 중에 어느 걸 쓰셔도 한자 글꼴을 임시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GTKO가 제공하는 매크로를 한두 달 전에 만들었는데 New 한글 폰트 패밀리, New 한자 폰트 패밀리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폰트 스펙이 이런 명령들을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New 폰트 패밀리, New 폰트 페이스라고 하는 명령들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데 한글에 관해서는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아까 폰트 스펙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한글 GTKO가 구현하는 한글 구현 방식을 따라야만 한글이 제대로 찍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명령만 가지고는. 그래서 New 한글 폰트 패밀리, New 한자 폰트 패밀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거 이 명령을 쓰는 방법하고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한글에 대해서는 여기 한글만 명령어 사이에다, 한자에 대해서 한자만 명령어 사이에다 집어넣어, 명령어 쓸 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어 이름을 아무거나 마음대로 정하시고 뒤에는 글꼴 폰트 스펙 패키지 방식에 따라서 글꼴을 지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한번 선언해 놓고 뒤에 XXX라고 명령을 주면 그 이후에 나오는 한글들은 전부 다 여기서 선언한 글자로 그 글꼴로 식자가 되게 됩니다. 한자도 마찬가지고 폰트 페이스도 뭐 유사한 명령인데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제가 나오죠. New 한글 폰트 패밀리, GS 패밀리랑을 만든 거예요. 제가 원래 저런 명령어 GTKO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HLATEC에서는 제공을 했었죠. 오래전부터 쓰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서 이 이름을 스케일 1.1 은궁서 이렇게 새로운 한글 글꼴 가족을 지정을 하면 나중에 본문에서 이렇게 그냥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앞에 거하고 결과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렇게 길게 뭐 이렇게 뭐 옵션 주고 글꼴 이름 적고 하는 게 이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프리엠블 같은 데서 이렇게 선언해 놓으시고 본문에서는 GS 패밀리라고는 이렇게 보기 좋게 간단하게 입력을 해서 글꼴을 부분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그 사이에 바뀐 것 중에 중대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영문자를 한글 폰트나 한자 폰트로 찍는 그 인터페이스가 상당 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GTKO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여기 이 예문에서 영어도 나오고 한자도 나오고 뭐 구두점들도 나오고 뭐 많죠. 많은데 보시면은 이제 파란 글자, 파란색으로 찍혀진 글자들은 전부 한글이죠. 한글인데 한글 폰트에 들어있는 글리프를 가지고서 찍은 거예요. 찍을 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한자 폰트로 지정한 그 폰트에서 글리프를 찍은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검은색은 영문, 셋 메인 폰트에서 갔다가 식자를 한 것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옵션을 줬습니다. 글꼴 지정할 때. 그랬더니 보니까 한글 쭉 나오고 한자니까 빨간색이죠. 쭉 또 한글 나오고 괄호. 괄호가 이제 이게 라틴 문자거든요. 라틴 괄호거든요. CJK 괄호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까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히라버인데 히라버하고 라틴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CJK 아닌 건 우리로 봐서는 다 똑같아 보이니까 다 이제 영문 폰트, 셋 메인 폰트에서 지정한 걸로 찍히게 됩니다. 콤마가 왔죠? 앞에 글자, 이 콤마 앞에 나오는 이 시그마인가요? 이게 뭐예요? 그죠? 이 글자의 폰트를 그대로 따라서 이게 영문 폰트로 찍혔기 때문에 이 콤마도 영문 폰트로 찍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영문 폰트로 찍히고 한글, 여기 콤마가 있죠? 이 콤마는 대라고 하는 한글 폰트가 직전에 찍혔기 때문에 이 콤마는 그대로 한글 폰트를 갖다가 있는 쉼표를 갖다가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이렇게 콤마 역시 한자 폰트에 갖다 찍을 한자 폰트에 들어있는 콤마를 갖다가 찍은 거예요. 이게 기본 값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콤마는 바로 앞에 괄호 닫는 괄호가 왔기 때문에 이 닫는 괄호가 영문 글꼴로 찍히도록 그 기본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만든 인터페이스 명령을 한번 주어봤습니다. 밑에서는 GTKO Font Regime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그 argument로 한글이라고 하는 argument를 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 똑같죠? 여기도 또 여기까지 똑같고 그런데 여기 괄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 영문 폰트로 찍혔어야 되는데 몽땅 한글 폰트에서 갖다 찍었습니다. 한글 폰트에 있는 히라버 문자들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인식하거든요. 한글 폰트에서는. 그래서 이게 안 찍힌 것도 있고 이게 이상하게 이탈릭으로 찍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글 폰트에서 찍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걸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는 손 안 댄 거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콤마를 보십시오. 한자 뒤에 온 콤마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폰트에서 모든 영문자를 한글 폰트로 찍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줬기 때문에 GTKO 폰트 리짐을 한글로 줬기 때문에 이 콤마도 한글 폰트에서 갖다 찍어서 파란색 콤마가 됐습니다. 여기 뭐 여기도 다 인용 부호까지도 하이픈까지도 전부 한글 폰트로 다 찍혔습니다. 한자만 제외하고 자 이런 명령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새로 만든 매크로 GTKO 폰트 리짐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 명령을 이렇게 쓰죠. 옵션을 여러 개 줄 수 있고 아규먼트가 인자가 오게 되는데 인자에는 네 가지 종류를 쓸 수 있습니다. 라틴, 한글, 한자, 프리브 폰트라고 하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게 되고 라틴을 쓰게 되면 모든 영문 그 영문자 영문 부호들 전부 다 라틴 글꼴로 찍어라. 한글로 쓰면은 그런 영문 부호 영문자 전부 한글 글꼴로 찍어라. 한자는 아시겠고 프리브 폰트는 직전 문자에서 쓰여진 글꼴을 그대로 따라서 식자를 해라. 앞에 보신 바로 이거예요. 직전 문자에서 쓰여진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 잘못 나온 거를. 요거요? 예, 제대로 하려면, 그, 한글을 여기로 쓰면 되게 편리해 보이니까. 요 부분만? 예, 요 부분만 요. 이것도 그대로 놔두고. 예. 요 관로도 그대로 놔두고. 예. 요 부분을 그룹으로 묶으시고, 그 그룹 안에서, 요 뒤에 나오는 라틴,
글꼴로 지정하는 명령을 주시면 그게 제일 편하죠.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설명이 나오죠. 라틴이라는 지테키의 폰트로 지금 라틴이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은 모든 영문자, 영문 부호 이런 것들이 펑추에이션 같은 게 전부 다 영문 글꼴에서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죠. 물론 영문 글꼴이 저 글리프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틴이나 한글, 한자, 프리폰트 중에 하나를 여기다 주고 옵션을 주는데 이런 것들을 키로 줄 수가 있어요. 알프스, 알파벳, 영문 알파벳 A, B, C, D 또는 아까 본 히라버, 노모스 히라버로 적은 그거, 그것도 전부 알파벳으로 치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에서. 알파벳에 관해서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인자를 한글 폰트로 모두 다 찍으라 해놓고 예외로 알파벳에 관해서만은 라틴으로 찍으라 이렇게 좀 여긴 그렇게 안 썼습니다만은 한다면은 알파벳에 대해서만은 A, B, C, D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만은 라틴 글꼴에서 갖다가 식자를 하게 됩니다. 알파벳, 이거 숫자들, 괄호, 따옴표, 콜론, 하이픈, 펑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각각 따로 전부 다 어떤 글꼴에서 갖다가 식자할 것이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모두 라틴 폰트로 찍되 예외적으로 인용부호만은 한글 폰트로 찍고 콜론만은 한글 폰트로 찍고 마침표 같은 것들은 직전 폰트를 그대로 따라가고 하이픈도 직전 폰트를 그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사용자가 입맛대로 영문자의 글꼴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 플레인텍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은, 이제, 그, 매뉴얼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세 간격 지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가을 워크숍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세 간격을 일일이 이런 방식으로 지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DEF. 이 매크로를 이 그 선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GTKO를 프레픽스로 붙이고 인터 H 캐릭터 한글 사이의 간격을 -0.1EM을 줘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간을 한글과 한글 사이에 마이너스 자간을 주는 거죠. 좁히는 거죠. 자, 이런 플레인텍 방식으로만 선언이 가능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많이 바꿔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폰트 스펙의 글꼴 지정 방식 중에서 이 글꼴 옵션 주는 방식으로 미세 간격을 지시하도록 바꿨습니다. 예, 대단히 큰 변화죠.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이상 레이텍에서는 플레인텍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써야 되고 레이텍에서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그 글꼴 미세 간격 지지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터 H 캐릭터 -0.1EM 한글과 한글 사이에 마이너스 간격, 0.1EM만큼 이제 마이너스 간격을 주는 것이고, 포스트 매스 스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식이 끝나고 나서 한글이 왔을 때 그 수식과 한글 사이에 약간의 그 간격을 플러스 0.2EM 띄워주는 거죠. 약간 띄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미세 간격이 어디에 대해서만 작동하냐면 은예글에 대해서만 작동하게 됩니다. 폰트별로 따로따로 전부 작동하게 됩니다. 자, 뭐 여기서 자세한 예제를 뭐 들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냥 이런 방식의 키를 글꼴 옵션 줄 때 미세 간격 지시하는 키를 마련해 두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 H 캐릭터 방금 말씀드렸고 HU는 영문자, 라틴 문자와 한글 한자가 왔을 때 그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부 디멘 값을 주시면 됩니다. 길이 값을. 뭐 EM, 무슨 PT,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주시면 됩니다. 포스트 매스크 말씀드렸고, 코트비스는 이 악상 그라브 같은 거 해서 인용부호 쓰는 거 있죠? 택에서 전통적으로 써오던 방식. 그것의 폭을 또 지시할 수가 있고요.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 lower period, lower question, exclamation, 콤마는 그 한글 다음에 마침표가 왔을 때 그 마침표의 세로 위치를 아래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pre period,
current, 또 pre-question current 등등은 마침표 앞에 그 한글과 마침표 사이의 간격을 더 좁히거나 더 늘리거나 할 수가 있고요. Post-period current은 마침표 뒤의 간격, 마침표 그 한글 뒤에 마침표가 오고 마침표 뒤에 쓸데없이 공간이 많다라고 할 때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Interpunct current은 한글 뒤에 이 구두점이 연달아 올 때 그 구두점들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예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나눔 명조를 지시하면서 임시 골고루 썼죠. 나눔 명조 지시하면 옵션을 안 줬어요. 옵션 안 주니까. 그리고 여기 점점점, 점 세 개 찍은 거예요. 그냥.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이런 거 보통 안 쓰시죠? 택에서는. 대신에 뭐 씁니까? LDOT 쓰시죠? 근데 G택에서는 기본적으로 LDOT를 쓰면 LDOT가 안 찍혀요. XUnicode라고 하는 패키지로. 그래서 바꿉니다. 명령을. 조작을 해요. 그래서 해보시면 아시는데. 그래서 LDOT 비슷한 모양을 내려면 그냥 점점점 찍으면 너무 좁거든요. 간격이 촘촘해요. 그래서 여기서 옵션을 인터펑스 컬은 좀 전에 보신 여러 키들 중에 하나죠.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맨 밑에 거 이거 잘 안 보시네요. 낮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이 옵션을 줘서 0.125em 그 마침표와 마침표 사이의 간격을 0.125em씩 전부 벌려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부분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로 미세 간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기능, GTEK-KO는 루아텍-KO와는 달리 확장 기능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평소에 별로 쓸 일 없죠. 새로 쓰기 뭐 쓸 일이 있습니까? 그죠? 뭐 루비 같은 거 한국 사람들 별로 쓸 일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나 쓰지. 그래서 뭐, GTEK-KO만 가지고서도 한국어 문서를 작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GTEK-KO가 제공하는 유용할 만한 기능 몇 가지만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 쓰기. 버티컬 환경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begin vertical, end vertical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 본문을 쓰면은 이 본문이 이렇게 세로로 식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begin vertical 다음에 두 개의 argument를 줘야 돼요. 첫 번째 argument는 이 font 명령을 줘야 됩니다. 여기 font 명령은 preamble 같은 데서 미리 지정해 두면 되겠죠. 마음대로 이 font 이름 font 제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font 옵션으로 이걸 줘야 돼요. vertical equal rotated glyphs라고 하는 이거는 제가 만든 옵션이 아니고 font spec 패키지가 제공하는 그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꼴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이 세로로 쓰는 이 세로 이게 사실은 박스인데 커다란 박스인데 이 박스의 세로 길이입니다. 주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일본어는 아닌데 일본어처럼 고문언이니까 일본어처럼 식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아니지만 재퍼니즈를 선언해서 이렇게 본문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주몽 얘기 나오죠. 아래에서 나와서 뭐 하베에게 딸이고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바로 광개토 대왕 비문 제일 첫 부분을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 쓰기를. 그리고 이제 오전에 루아테케이오를 얘기할 때에도 수시간에 한글을 바로 쓸 수 있다.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이 바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GTEK-KO도 마찬가지. 루아테케이오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GTEK 엔진도 사실 GTEK이 먼저 제공을 했죠. 루아텍이 그것을 뺏겨간 거예요. 사실은 루아텍 그 만드는 개발자들이.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수식 한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set mass 한글 폰트. 메인이 아니고 mass입니다. set mass 한글 폰트라는 이름을 이거 명령을 이용해서 그 뒤에는 역시 폰트 스펙 패키지 옵션과 글꼴을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뭐야? 999하고 0000하고는 사이가 조금 벌어져
보조적으로 이쪽에는 1하고 0000하고는 또 차이가 좀 벌어졌나요? 그건 왜 그래요? 여기요? 네. 여기가 여기 이제 이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거. 뭔가가 이거 뭐라 그래요? 아래쪽 언더브레이스가 언더브레이스가 들어가서 여기도 원래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언더브레이스를 집어 넣습니다. 글쎄 그거는 택으로 그대로 쓰면 이래요. 이거 뭐 조정하시려면 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수식 쪽은 잘 몰라서 뭐 법학과 출신이 수식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칼라는 한 16진수로 쓰나요? 그렇죠. 칼라는 16진수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옵션이 아니고 폰트 스펙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사실 폰트 스펙 이전에 디텍 엔진 자체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16진수 두 개는 레드죠, 그죠? 두 번째 16진수 두 개는 그린이고 세 번째 16진수 두 개는 블루, RGB 이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FF0000 했으니까 이것은 곧 빨간색으로 식자해란 뜻이에요. R만 들어가고 나머지 없으니까. 나눔 명조로 찍고 그랬더니 이렇게 찍었어요. 전부 다 이렇게 1990개 H박스나 텍스트 안에 감싸지 않고 그대로 식자를 했고 빨간색으로 찍히게 되죠. 여기 이 옵션 준 대로. 자, 이렇게. 이건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 참고서인가 뭐 이런 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한번 흉내를 내 본 겁니다. 뭐 얼마나 쓰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고등학교 책이나 참고서 만들 때는 뭐 일일이 박스에 집어넣지 않아도 한글을 쓸 수 있으니까 조금 편리하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 루아텍 페이오 할 때 이 마침표, 쉼표 같은 것을 판면 바깥에 이제 끄집어내서 매달리게 만드는 행잉 펑추에이션 잘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텍에서는 그 마이크로 타입 기능이 지텍에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하루는 이제 심심해서 이거 비슷하게 흉내는 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 패키지 하나를 지텍케이오 행잉이라고 하는 패키지 하나를 만들어서 이 패키지를 부르고 행잉 펑추에이션이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비슷하게 완전히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한된이라고 합니다. 마침표, 쉼표에 대해서만 동작하고 제한된 행잉 펑추에이션 기능을 약간은 맛볼 수 있지 않겠냐. 여기 보시면은 다와 겉 사이의 세로줄이 서로 어긋나 있죠. 근데 밑에는 다와 겉의 세로줄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침표가 화면 바깥에 찍히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뭐 쓸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대단히 아쉽지만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GTKO가 가지고 있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P949 입력 인코딩을 쓸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니코드를 쓰십시오. UCKR 그러니까 옛날 한글 KSC5601 옛날 한글 표준이 있죠. UCKR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한 그 프리미티브 하나를 주면 되는데 GTEC Input Encoding이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를 주어서 UCKR을 선언하면 유니코드 이외에도 즉 UTF-8 말고도 UCKR 입력을 텍 파일로 만들 수가 있고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러나 CP949는 안 됩니다. 윈도우에서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CP949 인코딩을 이용하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웬만한 문자들은 다 되겠죠. 흔히 쓰이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조사 문제인데 루아텍 KO에서는 자동조사가 거의 완벽하게 동작을 하지만은 GTEC KO에서는 자동조사가 이런 것들 뒤에서만 이 그림 번호, 표 번호 참조하는 거 있죠? 페이지 번호 참조하는 거, 참고문헌 인용하는 거, 섹션 이름 인용하는 거, 이런 것 뒤에서만 자동조사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본문 중에 그냥 자동조사 마구 넣으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플레인텍에서는 자동조사를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논문 정도 작성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정상 작동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아 글자,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한 줄에 글자 하나만 들어가고 뒤에는 텅 비는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구현하는 게 대단히 어렵고요. 고아 글자 억제 기능이 없고 다만 이런 그 보통 고아 글자가 다자 한자 때문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자가 고아 글자로 나왔다. 한 줄에 하나밖에 없다. 글자가. 그러면 그 다자 앞에다가 슬래시, 백슬래시를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백슬래시다. 백슬래시만 하나 첨가하면은 그 고아 글자가 회피된다. 그때 그러니까 일일이 손으로 고아 글자가 눈에 보였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하긴 하죠. 자동으로 안 되니까. 마침표만 나오는 것도 그것도 고아 글자로 그렇게 그러니까 다 마침표로 끝나는 거 말씀이죠. 그것도 이제 고아 글자로 해서 되도록이면 억제해야 될 걸로 오늘날에 뭐 그렇게 쓰는 것도 책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책 중에 전통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글자 하나만 오고 마침표는 제대로 된 글자가 아니니까요. 그런 고아 글자는 회피해야 되는 걸로 전통적으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손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것도 다에만 허용이 됩니다. 아무 글자에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을로 끝났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근데 을자가 한 줄에 글자 하나만 들어갔다고 을 앞에 이거 백슬래시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건 자동조사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다자만 지금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때는 일일이 그 노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좀 길지만은 여섯 글자를 쳐줘야 됩니다. 도트앰프라고 하는 그 드러냄표 있죠. 글자 위에 점을 찍어서 강조하는 한국어에서 종종 많이 쓰이는 그 강조 명령이 여전히 지원이 되는데 다만 이 도트앰프 명령을 쓰면은 그 명령이 쓰인 자리에는 미세 간격, 그러니까 한글 자간을 좁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먹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지텍의 엔진으로는. 그리고 이런 것을 일반화시켜서 말하자면은, 특히 이 도트앰프 명령에 관한 것을 일반화시켜 말하자면은, 이 본문의 흐름이 쭉 이어질 때, 한글, 영어, 괄호, 쉼표, 뭐 이런 물음표, 이렇게 쭉 그냥 글자들이 이어지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처리합니다만은, 이렇게 본문의 흐름이 쭉 이어지다가 무언가 이것을 끊어주는 명령이 왔을 때, 박스가 온다든지, What's it? 컬러 명령 같은 거 줄 때는 이 노드가 오거든요. 이런 게 온다든지 심지어는 아무 짓도 안 하는 명령이 릴렉스 명령이 중간에 글자와 글자 사이의 흐름을 끊어주는 명령이 들어간다면은 미세 간격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의 간격은 0이 됩니다. 마이너스 자간 안 먹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텍이 가지고 있는 지텍의 한계인지 지텍케어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매크로로 구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문제고요.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인터 H 캐릭터 0.5em을 글꼴 옵션으로 줬습니다. 즉 한글 사이의 자간을 0.5em씩 벌려라 이거죠. 뚝뚝 띄워가지고 식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식자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alert 이게 비모어의 빨간색으로 찍는 명령이 alert입니다. 아까 노아테 갈 때도 말씀드린 alert 글자색을 이렇게 입력을 해봤는데 alert 여기까지 alert죠. 글자색을 이거는 그냥 까만색 여기까지 빨간색인데 안 띄워지죠. 0.5em이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글자 일부를 그룹 바깥 그룹 안 그룹 바깥에 이렇게 중괄호로 그룹으로 묶어 놓으니까 안 묶었을 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0.5em씩 다 떨어지지만 묶어 놓으니까 요 그룹 안이라고 하는 요 그룹이 시작하는 부분, 그룹이 끝나는 부분에 0.5em씩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죠. I relax. 안녕하세요. relax 없이 그냥 쓴 거고, 이 밑에 거는 안녕 다음에 relax. 아무 짓도 안 하는 원시 명령이거든요.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합니다. 근데. 뭔가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명령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원고 쓰면서 이거 일부러 집어넣을 일은 없는데 누가 집어넣느냐. 여러분들이 부르는 여러 수많은 패키지들이 있죠. 그 패키지들의
기능을 이용한 명령을 쓸 때 이런 것들이 자주 들어가고 그 경우에 미세 간격 같은 것이 정상 작동하지 의도한 대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쩔 수 현재 수준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고요. 지금 저기 얼럿 같은데 글자선 뒤에다 스페이스를 넣으면 되지 않아요? 사람 손으로 집어넣어야죠. 사람 손으로. 한 칸을 집어넣으면 그룹 안에 한 자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원래 정상적인 입력은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쭉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사람들 이거 모르고 이런 한계를 모르고 근데 루아테 KO의 경우는 전혀 이런 경우에도 위에 것과 똑같이 정확히 미세 간격이 작동을 합니다. 그건 뭐 지텍이 가지고 있는 한계. 루아텍은 사실 이 루아텍 엔진 깊숙한 곳에 모든 것을 다 개방해가지고 마음대로 이 매크로 작성자가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지텍은 그러질 못하거든요. 기껏해야 매크로를 만들어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윗부분 상층부밖에 되지 못해요. 저 밑바닥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크로로.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일이 사람 손으로 명령을 따로 주는 수밖에 없지 뭐 0.5 EM 띄우는 명령을 여기 뒤에다가 준다든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GTKO를 제가 이 매크로를 안 만들 생각이 루아텍만 가지고 한번 버텨보자. 이게 정말 미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루아텍 자체가 아직은 일반적으로 쓰일만한 그런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거죠. 엔진 자체도 버그가 있고 그 엔진을 기반으로 그 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매크로나 스타일 파일들 패키지 같은 것이 전혀 안 갖춰져 있고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지텍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텍KO, 지텍 엔진을 이용한 지텍KO 매크로를 시도를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USB 안에 들어간 것이 지금 이 버전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